네, 김한희 쌤입니다. 자기 전 중개사법 한 문제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은 자 25의 문제입니다. 네, 개업공인사가 설치된 사무소 간판,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죠? 자, 이제 우리가 외울 게 간판 철거입니다. 간판 철거. 간판 철거 네 글자라 중간에 지체 없이 네 글자 기억하세요. 뭐 10일 후, 30일 후 하면 틀립니다. 간판 철거 네 글자라 지체 없이 네 글자입니다. 철거해야 된 경우로 명시된 거죠? 자, 그럼 여러분 간판 안에 형광등이 들어있어요. 형광등이 몇개 들어있죠? 근데 간판 중에 형광등 하나 촉이 나갔어요. 그럼 간판 안에서 형광등 촉이 나간 그 폐전등 끄집어내야겠죠? 그래서 간판에 이게 폐전등입니다. 폐업신고, 이전신고, 등록 취소 처분. 그래서 이게 폐전등 철거합니다. 그럼 니은 휴업신고 없으니까 답이 4번입니다. 오늘 핵심 사항 내일 아침에 꼭 기억나셔야 돼요. 자, 간판 철거할 경우입니다. 간판 철거 네 글자라 중간에 지체 없이 네 글자도 기억하세요. 먼저 폐업 신고했죠. 다음 사무소 이전 신고했죠. 다음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. 간판 안에 촉이 나간 전등, 폐전등 철거. 간판 안에 있는 폐전등 철거합니다. 간판 철거 네 글자라 지체 없이 네 글자입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. 편안한 밤 되세요. 굿밤.